바다의 금강산을 찾으려면 바다로 나가봐야겠죠? 이때 한이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이분들! 어딜 가는데 이렇게 구명조끼까지 입고 계세요? 아, 저희 지금 금강산 가요. 금강산이요? 네. 제가 지금 찾고 있는 미션이 바다의 금강산이거든요. 어, 그래요? 아니, 근데 이 바다의 금강산이 있어요? 있어요. 금강산으로 간다고 하니 당연히 따라가야죠. 일단 보트 탑승 완료! 바닷길을 5분쯤 달렸을까요? 바로 이 큰 돌섬이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희금강입니다. 눈길 닿는 곳마다 자연이 빚어낸 걸작들이 펼쳐집니다. 사자가 머리를 막 이렇게 휘날리는 것 같지 않아요? 너무 멋있다. 네, 방금이라도 막 사자가 아웅 이렇게 물 것 같아요. 하이라이트인 십자동굴로 들어갈 거예요. 네! 들어가셔가지고 하늘을 보게 되면 열십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와~ 해금강 최고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십자동굴. 파도가 잔잔한 날에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니까 이날은 정말 행운이었어요. 와, 무서워! 와, 너무 무서워! 와, 진짜 멋있다. 진짜 위에가 열십자예요. 와, 뭔가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뭔가 이 성스러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? 와, 너무 이쁘다. 이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잖아요. 황홀하고 자연이 준 선물 너무 감동적입니다.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요. 하늘에서 십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황홀하고 너무 멋있어요.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한 뒤 거제의 청정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제트보트! 달려 달려! 시속 80km의 숨 돌릴 틈 없는 짜릿한 질주! 묵은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쏙 풀리더라고요. 정말 짜릿하네요! 아니 근데 금강산을 보봤는데 왜 목이 쉬었지? 아, 그 정도로 트림이 진짜 최고였어요! 눈부신 해금강의 봄을 마음껏 즐겨봤습니다.